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여러분, 여름 산행 잘 시작하셨나요? 저는 자연에서 여름을 즐기기 위해 색다른 체험을 하러 왔는데요. 아, 몸 좀 슬슬 풀어볼까요? 갯벌 체험을 위해 매표소에 들려서 입장권부터 끊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는 것은 필수. 짜잔! 준비 완료! 이제 본격적으로 갯벌 체험을 하러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물이 뭐가 필요할까요? 아, 소프리하고 갈고리를 저희가 드립니다. 이것만 가지고 왔지만 네. 여기는 갯벌이라 이걸로 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자 한 이 정도 깊이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돼요. 앞으로 계속 가시면서 이렇게만. 저 많이 잡을 건데요. 큰 바구니 주시면 안 돼요? 원래 채취량이 1kg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많이 잡으세요. 네, 많이 잡아볼게요.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하루 중 만조의 몇 시간을 제외하고 갯벌 체험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갯벌 체험하는 데 있어서 이 양말 그리고 장갑은 꼭 필수로 가져오셔야 돼요. 자칫하면은 손이랑 이 발이 다칠 수 있으니까 꼭 지참해 주세요. 마치 대회라도 열린 듯 여기저기서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을 자랑하는데요. 없어! 없어요! 오! 감사합니다! 조개 캐기의 달인이십니다. 누가 조개 많이 잡나? 1분 주시고요. 좀 잘 잡으시니까는 한 20개? 그 전화 한 10개? 그러면 이제 통과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는 사람이 이제 조개 잡은 거 몰아주기로. 네, 알겠습니다. 콜? 네. 자, 1분 카운트다운 해주세요. 시작! 오, 나 하나 잡았어. 오, 두 개 잡았어.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아우, 힘들어. 저도 네 개. 오, 세 개. 아, 어떡해. 나 세 개 남았는데. 여러분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저에게. 안해. 어떠셨어요? 남자로서 이기고 싶었어. 또 이기셨잖아요. 근데 되게 피부 좋아지라고 건강해지라고. 피부 좋아질 거예요. 팩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갯벌에서 팩하시면 됩니다. 짜잔! 많이 잡았죠? 이걸로 조개 타임 먹어야지! 선생님, 이거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죠? 아, 원래 이거 조개가 체험을 할 적에 뻘이 묻어있는 상태에서는 죽어는 사람지로 모르거든요. 밑에서 조개를 체험소에 깨끗이 씻고 와야 죽은 것과 사는 것이 구별이 돼요. 그러면 죽은 것은 밑에가 하얗게 가네요. 이게 전부 다 까매요. 까매요. 그러면 이 까만을 까보면은 이 안에가 뻘이가 꽉 차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테두리가 까만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살아있는 거네요? 영원수 다 100% 살아있다고 봐요. 우와. 작게 해주세요. 산 것만 100% 살아있다고. 역시. 감사합니다. 제대로 잡는 데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다행히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오늘 산행도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이제 모항에서 갯벌 체험도 했겠다. 본격적으로 산으로 가볼까요? 드디어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뭐야? 바다잖아요. 변산반도에서는 해안 지역을 바로 외변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은 외변산의 대표 명소인 채석강입니다.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한 지형에 감탄하게 되는데요. 자연의 놀라운 솜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쇠적되고 침식되고 또 그 세월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바닷물이 깎아 만든 풍광이 장관인데요. 해안에 생긴 낭떠러지, 해시계, 그리고 완만한 경사를 이룬 파식대와 파도에 의해 깎인 해식 동굴 등 다양한 경관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채석강에서 북쪽으로 약 1km 백사장을 따라가다 보면 적벽강이 나오는데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적벽강에서는 해안 관찰로를 따라 펼쳐진 그림 같은 풍경을 벗삼아 한껏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채석강과 가까이 있지만 놓치기 쉬운 적벽강도 함께 즐겨보는 게 좋겠죠. 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서해에서 보물 같은 풍경들을 발견하고 이제 본격적인 산행을 하러 갑니다. 이번 산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내변산 주차장에서 시작해 직소보와 직소폭포를 만나고 제백이 고개를 지나 관음봉 정상에 오릅니다. 그 뒤 내소사 방향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총 거리는 약 7.2km이며 4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 코스로 오게 될 경우 부안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2분 거리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700번 버스를 타면 되는데요. 내변산 주차장까지 3, 40분이 소요되니 참고하세요. 또 자가용으로 온다면 내비게이션에 내변산 주차장을 찍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내변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은 부안에서 나고 자란 부안의 대표 전문 산악인과 함께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진재창 산악인은 에베레스트 남서벽 실루트를 개척하는 등 대한민국 산악계의 위상을 드높였는데요. 이제는 그의 고향의 터전 내변산을 지키는 구조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변산에서도 꼭 가봐야 할 최고의 풍경들을 직접 보여준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친구 한 분 소개시켜드릴까요? 친구요? 예예예. 예, 예. 여기 한번 파이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 코끼리 같이 생겼죠? 예, 예. 오, 진짜요? 오, 코끼리 코고. 오. 아, 신기하다. 안녕. 아, 우리 그러면 내변산에 다른 친구들도 만나보러 가볼까요? 예, 가시죠. 네. 멀리서 코끼리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 힘찬 기운까지 받아서 산행을 시작해봅니다. 근데 내변산은 아까 제가 외변산을 봤을 때는 바닷가 쪽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아, 이거 바다를 보시고 오셨어요? 그 내변산은 계곡과 폭포와 이제 지금 녹음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마 그 해를 보지 않고 등산을 할 수가 있어 좋습니다. 덥진 않겠네요, 오늘? 네, 그럼요. 이 길이 우리 이 내변산의 아주 대표적인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남녀노소가 폭포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대피 힐링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아, 이 길이 폭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평탄하게? 예예. 예, 예. 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탐방로를 따라서 쭉 들어가 봅니다. 어우, 평탄한 길만 걷다가 이제 계단이 나오네요. 네, 조금 힘들어 드릴까요? 선생님 신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지루하셨나 봐요. 아, 뭐 상관없을 거예요. 어머! 선생님 여기 하트 모양이에요. 계단을 넘어서자 마주하는 잔잔한 물결의 직소보. 한여름의 맑고 파란 하늘이 직소보에 채워지면서 더욱더 신비롭습니다. 여기가 내변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내변산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네. 와, 경치도 보니까 진짜 심장이 쿵쿵 되는데요? 쿵쿵요? 좋아, 좋아. 오!
진짜 어쩜 이런 곳이 다 있죠? 산 안에. 저기 보이는 저 높은 산이 반음봉 정상이에요. 저희가 앞으로 갈 곳이죠. 아, 저기요? 우리가 갈 곳? 예. 왜요? 힘들어 보여요? 높긴 높네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가는 동안에 너무 좋은 풍경들이 많아서 아마 저 정상에 가시면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또 직소 보고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줄 겁니다. 아마 보답을 다 해줄 겁니다. 예. 선생님 믿고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네, 얼마나 경치가 이쁜지 보러 가보시죠. 화이팅! 화이팅!